자, 오늘은 법성계에 가치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성계에도 반야심경 못지않게 진리에 대해서 심오한 이 우주의 세계를 표현한 짧은 210자밖에 안 됩니다. 반야심경은 262자인데 법성계는 이제 개성으로 되어 있죠. 이 법성계는 신라 때 의상 스님께서 중국의 지상사, 종남산 지상사 지엄 스님 문하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그 하음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 하음경이 한 80부라고 하는 양 가운데 핵심을 개성으로 지은 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그 원래 법성계 내용은 하음일성 법계도 하음과 일성과 법의 세계, 여기서 핵심은 이 하음의 세계를 여러분들 우선 이해를 좀 하셔야만 이 일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것이고 법의 세계 부분도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에 가는 도중에 원효 스님과 함께 중국 사신을 따라가다가 주로 그때는 뭐 우리같이 오늘같이 뭐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다니셨으니까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의 신라 때에도 뭐 큰심도 많이 계셨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심 있는 부분들을 더좀큰 세계에 가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구두심. 지금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걸 생각이 되는데 그 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구두심이 정말로 대단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사신을 따라서 당나라 때 사신을 따라서 나섰는데 몇번 시도를 하다가 간첩으로 또 오인을 받고 해서 감방생활도 좀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중국 유학을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사신을 따라 가는 도중에 주로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허기를 채우고 이제 그날도 밤에 저녁을 주먹밥을 먹고 두 분이서 야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 원효 스님은 그 주먹밥을 먹고 갈증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의상 스님은 잘 참으셔요. 근데 의상 스님은 잘 참았는데 나이가 사실 원효 스님이 더 많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효 스님은 참질 못하고 막 주위를 더듬더듬 해서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이 있는 느낌을 밤이니까 물이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냥 마신 겁니다. 갈증이 심하니까. 그 갈증을 해소를 하고 그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당신이 마신 물이 그 해골에 고여 있는 빗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는 갈증이 심할 때는 우선 갈증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물이다 생각해서 마셨는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마신 것이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어때요? 부역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제 내가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 달고 고소했는데 내가 이게 해골에 고인 물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역절이 났다. 이건 뭐냐? 마음이었구나.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심의 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직 마음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나는 더 이상 중국에 당나라 가서 배울 게 없다. 나는 다시 고구로 돌아가겠다.
아우님만 다시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신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유심의 도리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그 입안에 있는 침이나 가래, 부심코 이렇게 탁 뱉다가 옷에 이렇게 묻으면 어때요? 바로 여러분 더럽다는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막 씹다가 돌을 꽉 씹었어요. 근데 뱉어야죠? 탁 뱉어놓으면 또 어때요? 더럽죠? 그러면 입 안에 있을 때와 입 밖으로 나왔을 때의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건 없죠? 입 안에 있을 때와 밖에 나온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었죠? 마음이 입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눈에 보이면서 아 이것이 내가 평상시에 익혀온 수배의 우리가 아, 이거 더럽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입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있었던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 지금 우리 체내에 있는 소대변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나오면 어때요? 지금 모르죠? 그건 뭐예요? 역시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원효스님은 도를 확 철대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다가 하지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석가모니 부처님께 도를 깨닫고 하음사상을 설하실 때 무원의 설법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 핵심 내용이 일체 유심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망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보는 대상이 사실이 아닌 걸 보고 있고 듣는 소리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을 들었고서 듣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음경, 저 법성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하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공부를 좀 해야만이 이해를 할수 있는 내용인데, 이 하음의 세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체, 용, 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삼신부를 얘기를 할 때, 법신, 보신, 하신 얘기죠? 이 체의 부분은 우리가 법신을 얘기를 하고, 용의 부분은 보신을 말한다. 법신, 보신, 하신. 법신은 우주의 근본 실상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본래의 생각하기 이전의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법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신은 보신은 작용을 말해요. 작용을 얘기를 하고 이 상은 하신을 말하는데 형상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여러분들 요즘 저기 달볼수 있죠 밤에? 예. 이 글씨 보여요? 예, 그림자, 이게, 달이 밤에 연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달이 연못에 비칠까, 안 비칠까요? 맑다고 그러면 비치겠죠? 그러면 달이 빛을 통해서, 그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겠죠? 그러면은, 이 달과 빛과 그림자는 뭐예요? 하나인데, 이 빛은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물에 비친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빛과 그림자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서 사실은 뭐예요? 달이 사실이죠. 사실이죠. 달이 에너지를 비치면서 그림자, 물에 비친 그림자는 이 빛과 그림자는 가짜다. 그래게요. 그러면은
법신 보신 하신도 역시 법신이 우주의 근본 실상을 말하고 법신이 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보신인데 보신과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세계 그걸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신과 하신은 뭐야? 망령의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사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도 육신뿐만 아니라 이 현상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형상의 세계는 사실 시간적으로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 있어요? 만일에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모양 그대로 딱 멈춘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요. 그래서 용과 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작용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용과 상은 결국 물질과 마음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법 무화에서는 제자는 역시 물질과 정신작용과 또 뭐 연기법, 인과 윤회, 뭐 반야바라 일법 모든 거 모든 존재가 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무화예요.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 그런 뜻입니다. 제법 무화가 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는 이 벽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거리가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없죠? 마음 본래의 마음 바탕자리에서 비춰보면은 이 공간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안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육안의 눈으로 보면 다 막히지 걸리죠? 우리는 무실의 육안 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는 전부라 생각합니다. 근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처럼 딱 깨치고 마음이 비춰보면 다 텅텅 빈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실상을 깨치고 실상자리에서 체해서 비춰보면은 이 놀랍게도 우주 삼라만상이 본래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거사님 마음이나 우리 거사님 마음 본래에 있어서는 모양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죠? 자,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지만 아주 비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볼 수 없으리지. 그렇다 그러면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본래 실상에서 보면은 다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 찬을 비춰보면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부득이 하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방편상. 그 자리에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달으면 부처님이요, 법이요, 뭐 반야요, 지혜, 온갖 갖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 지나지 않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본래 이름이 없었죠?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본질은 본래 모습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또 부처님 인연법 되면은 불명을 지어주잖아요. 그 불명을 불러도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 모든 존재에는 본래 이름이 없는 것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지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본래의 우리 그 근본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에 차서 비춰보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본래 실상 생각하기 전에 마음 자리에 보면 여러분들 나눌 수 없어요. 이 우주는 그대로 하나의 마음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밤하늘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그 달, 별 놀랍잖아요. 다 그것이 모양이 아닌 마음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과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참으로 장엄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음이라는 것이 이게 빛난 하자지만은 원래 불가에서는 꽃하자를 씁니다. 꽃은 꽃으로 장엄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심화,
마음으로 작용이 된 것을 하음으로 표현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밖에 지금 약간 좀 어두워지니까 불을 밝히잖아요. 저는 뭐 명동 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온사운의 그 빛에 요즘은 뭐 기술이 IT 아니면은 요즘의 인간의 그 생각은 본래 우주 근본 실상짜리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무엇도 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간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부처님 몸이 천백억의 부처님 몸이래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는 천백억의 번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친 분 입장에서 보면은 작용을 통해서 두두물물 놔둔 것이 다 이렇게 대승 차원의 부처라고 보는 거지만은 실상에서 보면 다 망상이에요. 아까 보신과 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망상에 의해서 낳은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 본래 생각하기 이전에 자리 차원에서 그 다양한 모습과 이름으로 낳던 이유 삼라만상의 세계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우주의 그 우주 연구를 하는 분들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은 인류의 우주의 근본 뿌리는 하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 부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나라차 즉 꽃타자는 마음으로 낳은 세계를 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빛날라 빛이 난다. 왜 빛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는 광명체입니다. 그 본래 바탕자리에서는 시간성,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바탕자리예요. 바탕자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라는 말 쓰는 것도 우리가 보통 한솥밥을 먹는 분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 한식구라고 그러죠? 그 우리 이 산소, 이 우주에 있는 산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이 산소에 의해서 생명 유지되죠? 그러면 식물이나 이 자연계나 이 천체계도 다 이게 산소를 지금 마시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야? 다? 한 식구다. 우리가 사실은 전자현미경으로 비춰보면은 전자현미경은 만배의 확대경이니까 어떤 사물을 비춰보면 만배로 커지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전자현미경은 비춰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을 비춰보면 여러분들 모습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만배로 커졌다. 예?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죠? 전자현미 비춰보면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그 본래 바탕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으로 나타나요.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가 인연이 돼서.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원자 핵이 그대로 멈춰있고 빙빙빙 돈다 이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면서 양자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전자 양자로 인해서 중성자, 양성자, 수소, 산소. 이게 오늘날 핵의 원리가 뭐냐면 중성자나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1초에 원자 차원에서 99억 번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합니까?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를 놓고 전자현미경이 비춰보면 만 배로 커졌잖아요. 그렇죠? 만 배로 커진 상태에서 엄청난 것 같다. 응?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하음 세계라는 것은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장엄된 세계를 하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일승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전에 두고 정진을 하면 그건 우주상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나다 너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소승이에요. 근데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는 것은 그대로 우주 상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제일 그래도 훌륭하다, 좋다. 어떤 직업이? 예? 우리 스님들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도 날마다 아침으로 사실은 정진해서 축을 남 잘 되라고 있잖아요. 남 잘 되라고 하면 그 결국은 뭐야? 나 잘 되라고 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나잖아요. 그럼 이 원리를 보면은 너를 속이는 것은 나를 속이고 너를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상대를 속인 건 나를 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상대가 또 나를 속이는 인간이 돌아온다고 반드시. 왜냐? 남편 속이고 부인 속여서도 자기 자신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이죠?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속이면 속인 만큼 본래의 마음자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만치 우리는 괴로움을 자꾸 빠져들어가는 유래불래를 계속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그 하나의 마음에서 보면은 다양한 이런 것 모습으로 놔뒀다 하더라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는 말은 우주를 근본 실상 마음자리 두고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대승수행이고 일생이다 그게요. 하나의 이게 승자가 탈승자예요. 그 본래 마음자리에 두고 하나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법계가 바로 이렇게 법의 세계가 오직 그 마음, 본래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의상 스님께서 지엄 스님 문화에서 10년 동안 하음학을 공부를 하시고 바로 정리를 해놓으신 것이 이 법성계입니다. 법의 성품을 개성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문장씩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같이 보시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원령 무이상이고 체보부동 본래적하니 무명무상절일체이니 중지소지비역이니라나 법성원령무이상, 법성 실상은 원용하여 두무양이었고 제법부등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유하니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일체가 끊겼다. 중지소지비여경 깨쳐서 할 뿐이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자, 앞서 제가 하음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주 근본 실상은 바로 우리 본래 마음자리 차원에서 보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름도 문자도 붙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든 생각하는 건 다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도 다 망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이 부분을 하셨다고 하면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목구멍을 통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다 속았어요, 금방. 어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실상에서는 목구멍이 있어 없어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문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지수지 비영이라는 말이 오직 참 지혜로 알 일이지
다른 경계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법상 원령 부유상 법의 그 성품은 원용하여 두 모양이 없다. 바로 실상에서는 문자 언어로 표현했으면 모양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철 스님께서 원각이 보조하니 이 말이 뭐냐면 원각이라는 말은 둥그런 자 깨달을 각자 그 근본 실상을 깨닫게 되면은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부득이 이런 상을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그걸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실상을 깨닫고 비춰보니 넓게 이 우주 삼당을 다 비춰보니 정멸이 둘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요하고 멸함이 둘이 아니더라. 고요하다 멸하다는 생각하면 뭐야? 망상이죠? 그래서 본래의 그 실상에서는 두 모양이 따로 없다. 이 얘기는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있다고 해도 그렇지고 없다고 해도 그렇지 있는 자리다 얘기죠. 중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도를 어떤 분은 자꾸 연기법을 얘기를 하는데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묘라면 저것이 묘란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것저것 뭐야? 우리가 지칭하는 이것과 저것은 뭐야? 망상이죠? 근데 연기법이 어디에 해당돼요, 그게? 망상이죠.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은 그 진여 실상 바탕 자리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본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는 없죠. 이게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하면 아주 없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게 있다고 해도 답이 아니고 없다고 해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띄면 그르친다. 법의 성품 다시 말씀 본래의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는 아까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 실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상은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두 모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법 부동 본래죠.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 그러니까 본래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는 조금도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뭐라 그래? 불생불멸이라 그러죠? 생도 죽음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 들어온 것도 없다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이전의 자리 바탕자리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마음 자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이나 지금 있는 그 마음이나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나이가 좀 들었어도 어떤 놀이문화에 이렇게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런 말을 하죠. 예,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그 말 하죠. 그러면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할 뿐이지 마음은 어때요? 똑같은 거래요. 마음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인연이 다 돼서 목숨이 끊어질 때도 그 마음 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지금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 침이라는 게 있죠. 침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원동력이 돼. 그 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 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얼굴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그 바탕자리는 비록 취미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 해도 본래의 생각이 된 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억만겁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다음 개성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행
무상과 재범 무화에서도 모든 마음 작용과 물질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지만은 무화에서 모든 것은 고정적인 없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할수 없는 그 마음 자리는 조금 더 변함없이 항상 고요한 게 예를 든다면은 이 물은 성질이 뭐야? 젖는 거죠, 성질이. 그런 물이 인연에 따라 얼음이 될수 있고 이슬이 될수 있고 비도 될수 있지만은 이름과 모양은 바뀌더라도 젖는 성질은 어때요? 변하지 않죠? 금덩어리 좋죠? 좋아하시죠? 금을 장인이 나름대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뭐 우리 손가락질, 귀걸이, 코걸이, 입걸이 뭐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름과 모양은 바뀌더라도 금의 성질은 뭐야? 안 변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의 바탕 자리는 억만겁 세월이 흐르고 억만겁 천이라도 항상 그 자리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그 우주 근본 실상 자리는 아주 참으로 고요하고 고요하다. 예를 든다면은 앞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연설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래도 뒤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00명이라도 참선을 딱 시켜놓으면은 그 누구 입을 떼는 분이 없어요. 굉장히 고요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한 1,000명 대중이 안개에 들어가면 수행을 하잖아요. 그 1,000명의 대중들이 고하게 정진하는 모습을 한 나라를 통제했던 왕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통제를 할수 있냐 이거지. 바로 여러분들 본래 마음 자리에 들어가면은 입을 뗄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난 본래는 항상 고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끊어졌고 형상도 없고 일자가 다 끊어졌다 그랬네요. 원래 실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름 없는 거죠?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도 끊어졌고 형상 다 끊어진 자리 맞죠? 틀림없습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지소지 비어경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 본래 나의 참자리는 생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긴 자리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해탈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해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계가.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것을 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우는 지혜를 말한다면 마른 지혜입니다. 마른 지혜. 마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기서는 깨쳐서 알 뿐이지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수 없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지금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바로 질문을 내가 던지면 또 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 바로 답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지혜다. 그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괴로움에 벗어난 데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지혜로서 오직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쳐야만 알 뿐이지. 다른 데는 없다. 다른 경계는 없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인지. 생사를 초월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선후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먼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 전제로서 닦는 걸 후수다. 후수, 닦는 거,
후에 닦을 숫자. 정확히 알고 가면 어때?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될 수 있어요? 알고 가면은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죠? 우리 뭐 등산 좋아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등산을 시작할 때도 미리 사전에 등산로를 잘 알고 가면 어때요?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니까 안전에 갈 수가 있죠? 모르고 가면 고생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다. 마음. 우리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 생각하고 몸이 불편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내버스를 탔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젊은이들은 양보를 해주겠지 하고 탔을 때 젊은 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양보를 하는 건 어때? 그 마음에는 불을 끌쳐 저놈이 의론을 불러본다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미리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다리 운동 차원에서 서서 그냥 가겠다 생각하고 탔을 때 양보해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달렸다 그런 얘기죠. 마음에 달린 것이다. 어쨌든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정진을 통해서만 실상의 마음을 두고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면 실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스님이 그 비유를 잘 들으셨더라고요.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는 언젠가는 어때? 동쪽으로 넘어지겠지. 뭐 서쪽으로 넘어질 법 있어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방향도 항상 본래 생각 이전의 자리에 항상 두고 정진을 하면 언젠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정진하면 10분 정진한 만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분 정진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10분 정진을 통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진하면 1시간 벗어나고 1년을 통해서 한 200일 정진했으면 그만치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절대로 윤회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는 분 없어요. 길만 일러주는 거지. 길만 일러줄 뿐이지 각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육신의 의지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100살을 살고 120세를 살았어도 이 육신 위주로 살아온 삶은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작은들을 놓고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우고 악을 낙을 쓸듯한 것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면 지금 연세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의식에서 다시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때? 잘하겠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두두물물 이 하음속에서 보면은요, 우리 마음 심리라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분은 운동하고 싶고 춤을 잘 추는 분은 또 춤을 잘 추고 싶고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또 노래를 잘하고 싶고 보는 대로 마음을 일으켜요. 보는 대로. 그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시일에 살아오면서요 한 생각 잘못 생각을 한 걸로 인해서 축생세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독하다. 진짜 내 자신이 이렇게 모질 수가 있을까? 이때는 바로 과거생에 독사로 태어나서 살았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나오는 습관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생을 통해 익혀온 습들이야, 그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짐승 같은 마음도 있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심도 있고 천연들 같은 마음도 있고 온갖 지옥 같은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 과거로부터 무수한 생을 통해서 익혀온 습이에요.
그 숲은 누가 지어주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숲은 스스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정진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지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보살님들이 직업 중에서 스님들 직업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님의 길을 좀 가고 싶다는 분. 예? 좋은 건 아시는데 한 번도 가겠다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식도 다 해결돼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것만 해결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그 다섯 가지 욕망,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건 줄 알고 분명히 이 현상 세계에는 선과 악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 다시 괴로움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고통이 다시 즐거움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어떤 과학자,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분이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곳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주 차원에서는 티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티끌에 붙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티끌에 붙어서. 분명한 것은 이 지구도요, 태양이 폭발하면서 떨어져 나온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12의 그 판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근데 그 틈이 어느 한쪽에 쫙 이게 지각 변동이 생겨서 벌어지면은요, 이 지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그마? 불덩어리가 있다. 그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면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싹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요, 이 지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구를 갉아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밥벌레라고 그러죠. 나쁘게 좀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구에 붙어서 지구를 갉아먹고 있어요. 언제는 지구도 다 우리가 다 파괴, 우리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40년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보존이 될까 안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정진을 통해서 극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몇간 미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어정쩡히 살다 다시 또 태어나면은 요즘 어른아이들 보면 어때요? 안쓰럽죠? 다시 그렇게 그 길을 걷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네. 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법정계 오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시 법성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